또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 2 여러분들의 주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잠들기 전에 어떤 생각하면서 주무십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 아니면 내일 하루 있을 일들에 대한 걱정들. 자, 잠자리에 누웠을 때요, 이런 걱정 다 잊어버리고 늘 이렇게 수익률이 잘 나서 하하 호호 이렇게 웃고 있다가 잠든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다음 주 투자 전략과 추천 종목 가지고 항상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대박플러스 시즌 2 나무누 멘토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꿈이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걱정 마시고요. 편안히 주무셔도 되겠네요. 이 프로만 열심히 보신다면요.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입니다.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0110이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www.sentv.co.kr 종목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제일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코스피가요, 5.61포인트 일단 하락했습니다. 1988.0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 코스닥은요, 3.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560.44포인트 기록됐습니다. 환율은요, 4.4원 떨어졌네요. 1053.5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경제 지표의 부진 그 환율에 대해서 지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살짝 맛만 보여주고 도망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튼 그래도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우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래대금이요, 올해 들어서 가장 큰 거래대금 기록했는데 6조 9천억 원 을 기록했어요. 야, 한때는요, 우리 3조 얼마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래대금이 일어나고 있다. 그 거래대금이 정도 늘어나고 있다. 뭔가 삘이 오시는 게 없습니까? 아, 좀 있으면 그 증권주도 좀 가겠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거래대금의 엄청난 증가와 이 속에서 오늘 하루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들이 자 1141억의 현물에서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는요, 5294계약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최근 동향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선물에서 지난 지금 3월 25일 날 3월 말부터 들어온 양이요, 8,000계약씩 들어왔다가 또 4,000계약 들어왔고요. 살짝 2,400계약 정도 파는 듯한 모습이 나왔다가 연이틀요, 5,000계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선물의 강한 순매수는 바로 트리거예요. 방아쇠예요. 빵 당겨주면 누가 딸려 들어오느냐? 현물이 딸려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물에 오늘 1,000억 정도 나왔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이 정도라면은요, 계속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훨씬 크다. 그럼 오늘 시장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러면 도대체 오늘 시장의 역적은 누구인가? 우리나라 2000포인트 안착이 실패하게 만든 사람 누구일까? 가만히 보시면은요, 누굴까요? 사실은 기관차는 보이지만 개인과 투신입니다. 개인과 투신에서만 나온 물량이요, 약 2000억 정도가 나왔어요.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투신이 운영하고 있는 펀드는 누가 가입하는 거죠? 개인들이 가입하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오늘은요,
전부 다 개인들이 다 팔았다. 2000포인트 올라가니까 두려운 거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이요, 투자 매수 시점이 잘 못 잡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 잡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채 올라가기도 잘하는데 팔아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발바닥, 바닥 정말 잘 잡습니다. 근데 발바닥 잘 잡았다가 정강이도 되기 전에 발목에서 다 팔아버려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자,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이해할 때,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해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 종목이 뭐냐면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자, LG 이노텍 주가 흐름을 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계속요. 자를 대놓고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 주고 가고 그러다가 뻥 튀죠.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거의 장중 조정과 가격 조정 없이 그냥 계속 일직선으로 향해가는 이런 종목들이 등장한다. 제가 이 종목을 왜 꺼낸 줄 아십니까? 지금은요.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장세는요. 한 종목이 스타트를 끊으면 쉽게 멈추는 장세가 아니고 계속 치고 달아날 수 있다. 이때까지 소형주들 그러한 흐름들을 보였잖아요. 중대형주들도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잡아서 그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제발 좀 바닥에 던지지 마세요. 흔들어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요? 약국 가서 우황청심환 하나 사셔가지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를 드시고 계속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투자가 지금 이번에 그간의 손실받은 투자를 전부 다 이거에 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흐름은요. 추세를 타는 종목들,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너무 바닥에서 팔지 말자.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고요. 지난 종목들 공략주에 대한 포트폴리오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제가 추천했던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요. 현대 하이스코가 35.9%로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 합병 소식 나오면서 순간 뛰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터치를 했네요. 기분 좋게 자동 매도했습니다. 12.8%인가요? 12.4% 기록되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최근 흐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3.7% 그리고 LS전 1.7% 현재까지 다 수익이 발생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 하이텍 지난주에 추천해드렸는데요. 약 2%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저께 한 7% 올라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해드릴 것이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요. 마이너스 한 2.9% 많은 손실은 아니지만 시세 부진으로 포트에서 뺏겼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자기가 가야 될 자리에서 주가가 움직여준다면 참 좋은데 다소 신규 종목들도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 부진 종목들은 역시 단기적으로 빼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몇 개 종목들 다 보기는 그렇고요. 현대 하이스코 짧게 설명해드리면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웅진 케미칼을 제가 매도하면서, 웅진 케미칼 같은 경우는 15,000원에 우리가 매도했지 않습니까? 15,000원에 매도하고 나서, 지금 아직까지 14,350원이다. 이 정도면 웅진 케미칼은 최대 목표치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현대 아이스코는요, 아직 목표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6만원은요,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밸류에이션 아직도요, PER이 0.77에 지금 EPS가요 73,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아직도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삼성 SDI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자, 이날이죠. 삼성 SDI와 제일모직의 합병 결국이요 누가 더 득이냐 이렇게 생각해봐야 되는데 저는 삼성 SDI 쪽이 더 득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철저히 매집이 잘 되어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슈팅 나온 이후에 철저히 조정을 다시 주면서 점진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도래한 상승에서는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익션을 해주고 재매수 타이밍 잡아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장기적인 전망은 분명히 굉장히 좋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세가 분출되었을 때는 한 번쯤 끊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근데 매도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삼성 SDI와 제일모직 등의 종목들을 짧은 기간 내 수익을 보시려면 안 되고요. 그냥 계속적으로 좀 추이를 봐가면서 보유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동부 하이텍이 마이너스니까요. 동부 하이텍까지만 볼게요.
자, 정부 하이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는 흐름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요. 무려 장중에 한 6.35%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4%까지 쭉 떨어졌는데, 사실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 보면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이제 동부 그룹에 대한 얘기들밖에 없는데, 즉 뭐 신용 등급에 대한 부분도 자회사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통상에 이제 주가가요, 주가가 한번 이렇게 상승하다가 순간적으로 상승하다 할 때는요, 이 단타 세력들이 좀 들어와요. 단타꾼들이 들어왔다가 이 호재가 바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을 안, 주가 상승이 안 나오게 되면 그냥 던져버리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올라갔다가 제자리가 나오면 아직까지 못 파는 애들이 있단 말이죠. 걔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 던져버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 플러스로 돌아서면 가져가는데 마이너스로 밀려가 나게 되면 던져버리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와 오늘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 그냥 주가만 단타꾼들이 들어와서 한번 올라갔다 들락날락 했을 뿐이다. 이 펀더멘탈의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펀더멘탈 투자자 투자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에 개의칠 필요가 없고요. 역시 내일 하루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흐름들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동부하이텍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정보 예에서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네 워렌 버핏 2.0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까지 우리 초간단 분석법 했었는데요. 이제부터 또 더욱더 여러분들께 와닿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중요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가의 탄생 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요, 이 뭐 선 같은 것들이 나와 있고,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나오죠.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뭘까?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이 까만색이 뭐냐면 주가인데, 이런 모습이 나오면은요, 아마 이 주가는, 아마 여러분들 차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밴드, 이 전체적인 그림이 우상향하고 있죠. 그러면은요, 상이 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이 형성이 되냐면,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웅진 케미칼이었습니다. 지난 추천 종목이었고요. 자, 또 하나 또 볼게요.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역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을 터치했습니다. 역시, 주가의 이동 평균선 이런 걸 보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파란색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느냐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이 그림이 바로 뭐냐면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저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조각이 6만 2천 원인데 바로 대박 플러스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포트에 들어가 있는 현대 하이스코의 목표치가 바로 저 가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가장 이제 재밌는 그림은요, 바로 이 다음 그림인데, 이 그림이 뭐냐면, 자, 가운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밴드가 어떻게 돼요? 하향 밴드죠. 그런데 동그라미 치는 지점부터는 밴드가 우쪽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상승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생각하는 모습 이후에 이 주가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 이렇게 되었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동그라미까지 한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2차 동그라미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그럼 도대체 이 차트가 도대체 무슨 차트길래 종목들의 어떤 목표가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상승의 어떤 터닝 포인트도 잡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주식 투자에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왕도가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주식 투자에 왕도가 있나? 저는요, 왕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워렌 버핏 같은 투자자도 있고, 피터 린치, 필립 피셔, 이런 투자자들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그럼 뭔가 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왕도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 14년간의 이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길을 찾으려고 너무나 노력한 결과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될까?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까? 이거 여러분들께 여쭤보면 경기 방향이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여쭤보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일까요? 딱 반반이다. 좋든가 안 좋든가. 맞출 수 있는 확률은요, 반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뛰어난 이 경제 예측만 가지고 먹고 사는 그 경제학자들도 맨날 틀리는 게 이거거든요. 반반밖에 되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 경제학자가 돼도 못 맞추는 거 우리가 왜 이런 데 신경을 쓰냐? 예측할 필요가 없다. 자,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이 산업이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까? 요거 예측할 수 있느냐? 요거는요, 조금 더 확률이 높아져요.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향후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종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60%의 확률로는 좋아질 확률이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여기서는 그러면 경기 예측보다는 산업 분석은 산업의 방향에 대한 예측은 조금 더 할 필요가 있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의 부분인데 기업 실적은 향후 좋아질 것인가 안 좋아질 것인가를 예측한다면요. 이건 70%까지 가능합니다. 아, 이 기업은 좋아질 수 있다. 우리가 다음 분기에 좋아질 수 있다. 요 예측 70%는 맞춥니다. 30%가 틀려서 바로 어닝 쇼크가 들어와가 주가가 떨리는 경우는 있어도 70%는 맞출 수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시 얘기해야 되는 게 어떤 걸까요?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여기 기업 실적의 예측 승률이 가장 우리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30%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그죠? 나머지 30%만 채운다면 이 왕도가 있을 건데, 그죠? 이걸 어떻게 채울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 이게 기업 실적 예측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언제 올라가느냐, 언제 상승하고, 과연 하락하느냐. 그리고 도대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 고평가되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냐.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제표만으로 주가 산출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그러면 차트만으로 주가 산출이 가능할까? 세 번째, 향후 1, 2년의 실적 예측이 가능할까요? 자, 네 번째, 분명 나는 뛰어난 예측 능력이 있나? 이 네 가지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고민하고 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만으로 주가 산출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게 가능하냐면 내재가치 계산까지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기업의 내적인 가치가 얼마인지는 가능하다. 내적인 가치가. 두 번째, 그럼 차트만으로 주가 산출이 가능하나? 요거는요, 바로 시장 평가의 일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 기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만큼 어떻게 생각해서 주식을 사 들어가고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도 주가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국 뭐냐면 재무제표만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기업의 가치, 내재 가치밖에 못 구하지 그게 주식 투자에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재 가치만 알 뿐이에요. 그러면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주식 투자에 성공할 것이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에 반응하는 데 부분밖에 몰라요. 기업의 내재 가치는 전혀 모른다는 거죠. 기껏 아는 게 뭐예요? 아, 이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실적이 좋아지면 그 회사가 현재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건 모르고 그냥 마냥 실적이 좋다 생각하니까 주가가 고평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좋으니까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자, 세 번째. 1, 2년의 실적 예측 가능한가? 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택도 아닌 소리다. 예. 한 분기 예측도요, 우리는 버거워요. 그런데, 자, 올 1년 동안은 LED 업종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상상 제발 좀 하지 맙시다. 예. 올 한 해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상 할 필요가 없다. 왜 반은 틀리고 반은 맞는 거 왜 상상하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께 장기 투자의 비밀을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장기 투자는요, 아, 이제부터 장기 투자 해야, 장기 투자를 이 종목 사야지.
세상에 그런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투자는 없습니다. 100% 실패합니다. 어떻게? 이 한 분기만 보자. 이 한 분기 동안 좋을 수 있느냐? 지금 저평가인가? 사자. 한 분기 동안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겠지. 주가가 올라가죠? 그러고 나면 한 분기가 지나가는 동안에 또 한 분기 예측이 가능하겠죠. 다음 분기도 좋겠네? 그러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분기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다음 분기도 좋겠네?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항상 체크하면서 저절로 장기 투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의지로 장기 투자하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개인들의 장기 투자는 뭐예요? 물리면 장기 투자야. 심각하죠. 흐름을 계속 체크. 한 분기만 보고 가자. 이 부분이 여러분께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분명 나는 뛰어난 예측 능력이 있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가 굉장히 시장에 대한 판단 능력, 예측 능력이 좋을 것 같죠? 없습니다. 저 또한 다 틀려요. 한 명의 개인이 뛰어나봐야 분명히 한계치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믿냐면 다양한 의견들의 표준치를 믿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어떤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다음 분기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야기해도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제 좋다 안 좋다 좋다 이야기 안 좋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평균치 했을 때 그 값이 좋다면 그건 분명 좋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주식 투자에는요 왕도가 있더라. 요 네 가지를 결합해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밸류 밴드 차트라는 겁니다. 재무제표를 기업의 내재 가치를 어떻게 시장 반응과 엮어서 결합을 시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래서 이 밸류 밴드 차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6개월 이상을 테스트를 했어요. 6개월 이상의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향후에는요.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증권사 HTS나 아니면은요 서울경제TV, 센TV를 통해서도요 이 밸류밴드가 계속 공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들 이 밴드를 사용해서 이용하신다면은요 수익률 분명히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이제 팁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은요. 자, 우리 읽어볼게요. 우선 여기 삼성전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밸류밴드 차트라는 것은 이 차트가 가지는 의미를 첫 번째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냐면은요, 주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여기에 이 노란선 있죠? 노란선의 방향이 바로 이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바로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요, 삼성전자의 이번 1분기 실적은요, 작년에 1분기 실적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상반기의 실적이 올라갔던 것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 중간 노란선을 따라서 주가의 궤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겁니다. 아,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는 주가 내재 가치가 요 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주가는 요 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가가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좀 더 과민 반응할 수가 있죠. 과민 반응하면서 요 변동폭이 쫙 늘어난다고. 쫙 늘어나면서 왜 투매도 나오고 하니까 쫙 늘어나면서 밴드가 늘어지면서 결국 하방 쪽으로 쫙 밀려 내려가는 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중심에서 사실은 여기서 끝이 나야 되지만 요 밴드가 즉 시장의 반응이 과매도 반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 밑으로 탁 떨어져요. 그래서 밴드가 하향 곡선이면 어떻게 되냐면 요 종목은 여기를 중점으로 여기를 순간적으로 이탈하지만 요 회색과 파란색 안에서만 딱 머무르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주가의 정상적인 궤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차트상으로 21선과 61선의 이런 궤적이 아니라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 상에서 이 기업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여기서 여기까지 밑에 쪽에 있다 어떻게 평가를 받는 거다?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위쪽에 있다 약간의 고평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중심에 있다 적정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 21선 가지고 여러분들 저평가 고평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추세가 깨졌다 올라갔다 이런 것밖에 얘기 못해요. 일목균형표 가지고 막 이야기한다 어떤 거 이 선을 타고 가겠지 이런 것밖에 얘기 못하지만 요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실적을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진짜 저평가냐 고평가냐 이걸 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볼까요? 결국요 시장에 많은 애널리스트들과 저희의 제가 이제 이쪽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는데 요 데이터 만들어내는 방법은 굉장히 어려운 거고 저만의 아주 노하우이기 때문에 요 그 부분까지는 공개를 못하더라도요 대부분은 지금 다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값이 보시면 밴드가 어때요? 여기서 수평으로 늘어져 있을 때는 여기서 요 주가 사이가 머문다. 이게 지금 뭐냐면 내재 가치와 기업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압니다. 가치 투자하면 일단 전부 다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가치 투자하면 전부 다 그냥 몇 년씩 가져가야 된다. 그거는 가치 투자가 저는 그 가치 투자는 글쎄요. 의문이다. 의문. 의문이고요. 이제는 이런 거를 가치에다가 뭐가 결합이 돼야 된다. 시장의 심리와 시장의 반응력이 들어가 있는 거를 결합을 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자 이제는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수평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하방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면 이제 우상향으로 가죠. 그럼 주가는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를 안에서 머무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이 125만원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지점은요. 3월 말까지만 이 가격 부근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4월에서 5월로 넘어가면은요. 이 가격에 즉 135만원 밑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야 된다? 요 자리로 찾아가야 돼요. 밑에 이 저평가 구간이 이제는 이게 저평가였다면 이게 재평가고 이게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 기업에. 이 재무제표로 봐가지고는요, 도저히 이게 숫자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저평가 구간을 통과해서 이제 재평가, 적정한 평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넘으면 뭐예요? 단기적으로 고평가다. 근데요, 여기 이 그림을 참 가만히 보시면,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여기 이만큼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주가가 가면은요, 여기 이만큼이 요만큼 더 생겨요. 계속 생기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 앞으로의 목표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자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왔죠?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이게 135만 원을 최근에 뚫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리고 135만 원을 뚫는 계기가 뭐냐? 만약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갑자기 팡 튀고 올라갈까 물어보면 그 대답 어떡할? 차트상 보니까 바닥이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가지고 하실 건가요? 그런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할 거예요? 아니죠. 이거는 뭐냐면 바로 기업 가치가 이만큼에서 재평가가 되면서 적정 가치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적정 가치가 아닙니다. 여기는요 적정 가치가 아니에요. 왜 그래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는 바로 무슨 구간이 된다? 고평가 구간이 되지만 여기 이 선이 여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고평가가 아니고 적정한 평가가 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살짝 돌파시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150만 원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되겠네요. 자 주식 투자는요. 바로 이거예요. 든든한 뒤에 백이 있어야 돼요. 주식 투자. 어떤 종목을 샀는데 막 흔들려요. 근데 그 백이라는 게 뭐냐면, 향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예? 이 산업이 되면 이게 대박이 나고, 요게 뭐 되면 대박이 난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는 재무제표 하나, 이 기업의 가치 평가도 못 하면서, 어떻게 내일, 향후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평가를 보고 가냐고요. 그건 뭐예요? 소설이다. 그냥 점치는 거하고 별 다른 게 없다. 점쟁이 투자 안 된다. 그런 점쟁이 투자 안 되고요. 또 어떤 투자 안 되느냐. 정보 투자 안 된다. 누가 뭐 한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때문에 다 문 닫거든요. 바로 뭐예요. 기업의 든든한 백은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이 기업이 얼마만큼 실적을 낼 수 있느냐. 현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가. 이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딱 백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그래서요. 가격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 그죠. 자. 불안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만약에 타이밍이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실 그죠?
이렇게 막 치고 내려가면 가격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이 가치 투자를 이 밸류밴드를 사용했다면 이거 딱 보는 순간에요, 바로 미소가 쫙 이렇게 이래야 됩니다. 이야, 이런 게 다 있네. 소위 말해서 개탄네, 이거. 예, 대박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탁 사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상향 각도를 보세요. 이 상향 각도면 요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죠. 이러면은 이 정도 각도라면 요 주식은요, 여기서 여기서 돌아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목표치가 거의 여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그 목표치가 보시면 여기까지 나오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공개될 밸류밴드 투자,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 믿고 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요, 주식 투자의 왕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서 달려가기 때문에요, 그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예측은 다 틀려도 현재의 분석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간에 제가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해왔어요.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해왔었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있고, 지난주에 보신 분들도 있고, 이렇죠? 자, 그간에 했던 것들요, 다시 보기 많이 돌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참 뭔가 쌓이는 걸 느껴요. 야, 이게 어떤 투자의 맛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투자가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레이드가 다른 투자자로 분명히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부터,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우선? 지금 기아차에. 기아차 가지고 계시고. 예,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57,720원에 20%에. 기아차 57,720원에 20%에요. 예, 예. 그, 또, 뭐, 가지고 계시죠? 빙그레 가지고 계세요? 빙그레. 예. 네. 이건 얼마에 사셨어요? 96,300원에 20%. 96,300원에 20%고요. 또요? 제일 모직이요? 예. 72,000원에 20%. 20%고요. 또요? 예, 예. KMW. 예. 19,970원에 15%. 15%, 예. 또요? 예. 현금 20%, 예. 어휴. 딱, 이 뭐, 딱 적당하네요. 종목, 수도 안 많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뭐,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솔직히 딱 이렇게 1대1 멘토맨으로 만나보면은요. 네. 투자금액 한 2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종목이 한 40종목 가지고 계신 분도 봤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이제 장 연락을 현재 카 두드리고 나면 점심시간, 차트 한번 보고 나면 장 마감 이렇게 되는데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자, 어떤 게 제일 궁금하세요? 아, 기아차는 제가 매도 시점을 예. 조금 놓친 것 같아요. 아, 좀 놓친 것 같고요. 이거 좀 더 끌고 가도 될는지. 끌고 갈 건지. 예. 자, 또 그다음에 그러면 저 빙그레 아니 지금 투자 성향이요. 네네. 주로 뭐 중기, 장기, 단기 어느 정도 성향이세요? 저는 뭐 중장기. 보통 한 종목 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리 넘게도 가져가는 것도 있고, 예, 네. 그렇게 가져갑니다, 보통. 아, 보통. 그 종목은 또 어떻게 선택을 하세요, 주로? 종목은 좀 많이 내려왔거나 아니면은 네. 앞으로 좀 올라갈,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아. TV도 좀 보고 이렇게 하면서. 네. 앞으로 이게 조금 전망이 있다 싶을 때, 그때. 자.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좀 훑어볼게요. 한 종목씩 훑어보는데, 일단 다른 보유 종목 진단하고요. 저는 다르게, 자, 내재 가치 중심으로 한번 접근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강의한 이 기업의 가치 측면으로 제가 한 종목씩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네, 우선, 자, 빙그레 보겠습니다. 빙그레.
빙고래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이거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네, 아이스크림인데 여기에 보면요. 가장 큰 특징은 계절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그죠? 네네. 자, 이걸 갖다가 분기로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죠. 뾰족뾰족뾰족뾰족하죠? 예, 예. 이 빨간색 막대가요. 자, 이게 분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기의 흐름들이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연 단위로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아직도 꽤 매출액의 흐름은요. 상당히 좋아요. 매출액의 흐름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작년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가는요. 사실은 현재의 상황이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니고요. 조금 더 실적을 앞으로도 확인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빙그레는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매수가가 96,300원인데요. 조금 한 10만 원 정도는 보입니다. 10만 원 좀 넘어가는 가격. 한 10만 5천 원 정도에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자, 또 그림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제가. 자, 빙그레. 지금 지난주 제 그 방송을 보셨으면 이거 아실 건데요. 자, 초간단 기업 분석 볼게요. 하이라이트에서 쭉 내려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자, 분명히 제가, 예, 요거 나옵니다. 투자 의견 및 목표 주가 추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은요, 지난주가 한번 돌려보시고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위에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이 기관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입니다. 목표 주가. 들리세요? 네네. 예, 그리고 이 초록색이 뭐냐면 주가예요. 자, 흐름을 보면 빨간색과 지금 현재 주가의 두 개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작아요? 좀 크네. 지금은. 지금은 요 앞에 부분에 비해서는. 예. 지금 작죠? 줄이셨는데.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기관들의 리포트를 더 이상 내놓고 있지 않고 확인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요. 저는 네.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만 원, 5천 원 정도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요. 네. 실적 나오는 거 보고 다시 이 기관들의 이 목표 주가가 올라갈 때 그때 네. 사는 걸로 제가 먼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이거를 네. 갖다가 그때 그러면 10만 5천 원 정도 가면 네. 1차를 매도하고 일단 매도하시고요. 다시 잡으면? 다시 잡는 거는 그 다음번에 다시 생각해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실적을 확인하고 다시 잡아도 될지 아니면 다시 잡으면 안 될지를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조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항상 확인을 체크 해가면서 가야 되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모직인데요. 네. 자, 제일모직은 이건 너무나 이제 뭐 간단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기대치 가지고 가는 건데 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일모직도 역시 기관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우선 한번 그림을 보면은요. 자, 위에 빨간색 보세요. 이게 목표 주가라 그랬어요. 목표 주가가 13만 원대에 있던 목표 주가가 지금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렇죠? 목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이 파란색 막대가 매출액인데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기업이요. 지금 가격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제일모직이 현재 가격으로 현재 가치만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성 SDI로 들어가죠. 네네. 삼성 SDI 들어갈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이제 회계를 감사를 통해 가지고 두 개의 적정 합병 비율을 정하거든요. 네. 이때 비율이 어느 쪽에서 더 유리한 쪽으로 평가를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네. 삼성 SDI가 제일모직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삼성 SDI.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일모직이 안 좋게 나올 건 아니고 두 개의 합병은요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삼성 SDI하고. 네? 삼성 SDI하고 합병을 하면. 네. 좀 가부채가 좀 많이 상승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좋습니다.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현재 이제 합병 비율에 따라서 순간적인 가격 하락은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합병의 시너지는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가치를 한 10에서 15% 정도는 올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은요.
현 가격보다는요, 저는 한 10에서 15%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요,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한 7만 5천 원 정도 한번 잡아보겠게요. 7만 5천 원이요? 예, 예. 7만 5천 원 살짝 넘어가는 가격까지도 보일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합병 비율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서 달라지긴 한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빠른 템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7만 5천 원 넘어가게 되면은요, 역시 이 종목도요, 한 번쯤 잘라주고 나서 다시 삼성 SDI를 잡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보직은요, 지금 이 합병 비율에 대한 가격 산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누가 고민하냐면 기관들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어요. 요 계산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 종목 말씀. 그러면 이 지금 7만 2천 원이 지금은 높으니까 뭐 6만 8천 원씩 이리 때렸으니까 추가로 조금 단가를 낮추는 거죠. 아,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더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면 적당하고요. 제가 그 원래 종목을 있잖아요. 늘리는 거는요. 반등 나오는 종목을 늘리는 게 아니고 상승이 나오는 놈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반 떨어졌다고 해서 밑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요. 기아차죠. 매수 가격이요. 8만 원에 매수 5만 아니 그렇군요. 5만 7천. 5만 7천 원이 이거 잘 사셨네요. 네. 예. 자,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차요. 이거 좋습니다. 아, 그래요. 아주 좋아요. 이 기아차가 지금 딱 하나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자, 그림 보시면은요, 밑에 순이익은 정확하게 매출액을 따라가는데 영업이익이 매출액을 못 따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 당장 다음 분기부터는 이 컨센서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건 어떻게 됐냐. 자, 이 빨간색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앞에 부분하고 지금 부분하고 높이가 같아요, 달라요? 여기 부분 보시면 잘 안 보이시죠? 거의 같죠? 거의 같네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 주가가요, 앞에랑 지금이랑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앞에 고점이 얼마냐면 84,8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아차는 조금만 영업이익이 나오면은요, 저 8만 원대까지 팡! 하고 튀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 매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비중을 조금 늘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 얼마 정도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추가 매수 가격은요, 지금 저는 뭐 6만 원 이하가 앞에 5자 보이면은요, 좀 더 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려놓는 건 안 좋겠지만, 한 30%까지는요, 기아차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한 10%만 더 하면. 그럼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기아차는 이제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KMW인데요. 오늘 이제 LTE 쪽이잖아요. 그죠? LTE 라인인데, 이것도, 자, 펀더멘탈 쪽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의 가치를 먼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위로 촥 올라갔다가 내리 3분기 꺾이고 있거든요? 이 소리는 뭐냐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거를 넘어가지고 뭐가 문제냐면 실적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또 역시 제가 지난번 공부를 해드렸는데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간 재무제표 보면 분기별로 보면은요, 영업이익이 164억 작년 1, 4분기, 2, 4분기 166억 나오다가 3, 4분기 100억에 지난 4분기는요 1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버리거든요. 이런 거 실적은요, 한 번 안 좋아졌다가 그 다음 분기 바로 좋아지고 이런 경우 별로 없어요. 추세를 탑니다. 이미 이 기업은요, 약간의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럼요, 얼마에 매도? 자, 그러니까 빠져나올 준비를 하시는데, 얼마까지의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이제, 지금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요, 좀 상황이 좋아서, 한 2만원 근처 가면 매도하시자고요. 19,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19,000원 넘어갈 것 같아요. 19,000원 넘어가면 일단 그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신 가격보다 가격 부근까지 오면은요. 잘라내버리세요. 저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투자는요, 종목이 종목은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백이. 그 백이 뭐냐면 기업의 가치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백이 없죠? 네. 예, 그러니까 백이 없는 종목은 좀 흔들면 막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잘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현금 남겨두고 계시죠? 네네. 현금 남기지 마세요. 지금 장에서는요. 네. 좀 두들겨 맞아도 괜찮으니까. 네. 종목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기아차를. 네. 좀 더 늘리 놓겠습니다. 아, 기아차 10%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네. 또 추천하는 종목 있잖아요. 네. 제가 이게 매주 금요일마다 한 종목씩 추천하는데 그 종목들을 한 반씩 이렇게 담아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드린 거 잘 따라오시고요. 자, 네. 이제 시청자분께서 사실 많은 종목 이제 들어갑니다.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이제 시간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추천 종목입니다. 효성입니다. 효성. 오늘 추천 종목 효성입니다. 효성. 자, 이것도요. 역시 저는 종목 추천할 때 밸류밴드를 딱 기반으로 한다 그랬죠. 밸류밴드 차트 다 보여드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매매 타이밍 딱 나옵니다. 그래서 기업 소개 좀 할게요. 일단 현대차의 차세대 탄소 컨셉카에 탄소 섬유 공급하기로 했죠. 근데 지금 의료용 원사라든지 이런 부가치 높은 쪽에서 굉장히 주력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고요. 다음에 타이어 코드 공급 과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양호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판덱스. 대단하죠? 요즘에 코론 같은 경우는 아라미드, 효성 같은 경우는 스판덱스인데, 이 증설 효과 확실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무역 부분에 대해서 1분기 영업이익 흑자 돌아설 가능성이 많고요. 이 돌아선다면 굉장히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 중국 부분이 항상 문제였거든요. 역시 글로벌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고, 수익성 위주로의 수주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역시 볼만하겠네요. 자, 이 그림 봐야죠. 지금 보시면 순이익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매출액 보시면 턴이 되었죠. 매출액이 바닥에서 오른쪽으로 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은 실적을 내내 가면 뭐가 필요하다? 내재가치 필요하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필요하겠죠? 봅시다. 자, 현재 효성의 주가 흐름입니다. 지금 밴드가 어떻게 가죠? 전부 다 상승 밴드에 정확한 중심에 와 있다. 그죠? 여기에서 밑으로 미끄러질 가능성 없다. 미끄러진다면 시장 충격밖에 없다. 지수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돌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확하게 매수 포인트가 들어왔네요. 매수 가격 73,000원입니다. 목표가 82,000원. 최상승 밴드까지 한번 노려볼 것이고요. 손절매가 68,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효성 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대박 플러스 기법 강의와 종목 3단까지 함께 진행해 드렸는데 조금 아쉽다. 좀 더 이게 좀 강의를 더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찾아오세요. 4월 6일 일요일 날 저녁 9시에 이 샘플러스로 들어오시면은요.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과 좀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추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은요. 바로 그날 일요일 날 9시에 시작된다. 또 연장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